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아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이렇게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이 책은 파스칼의 상세라는 책이에요. 지금 오래돼서 다 헤어졌는데 이 책은 저희 아빠에게서 선물 받은 책이에요.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아빠가 이 책을 저한테 사주시려고 서점을 몇 군데나 찾아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이 책을 구하셨대요. 근데 이게 팡세가 파스칼이 쓴 책인데 잠깐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아빠가 이렇게 글도 써주셨어요. 써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책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이렇게 낡았죠. 여기 그때는 여기에 커버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하얀색 커버였는데 너무 낡아서 제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쪽에도 이렇게 많이 낡았죠. 그래서 한 번씩 아빠 생각날 때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제가 아빠 생각날 때마다 이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1학년이 읽기엔 이 책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을 왜 아빠가 나한테 사줬나 이해도 하나도 안 가는데 뭐 때문에 이걸 사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도 그냥 이해는 못하지만 이렇게 줄도 쳐가면서 낙서도 해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낙서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해는 안 가는 책이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읽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형광펜으로 막 낙서한 부분도 있고 제가 또 중학교 때 클래식 영화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봤던 영화 이렇게 제목들도 이렇게 뒤에 써놓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은 지금 이게 더 낡아질까 봐서 너무 지금 고민이 되는데 여기다가 커버를 하나 씌우든지 해가지고 예, 보관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자랑 좀 하려고 이렇게 잠깐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읽으려면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북튜버 중에 북트래블님이라고 계세요. 어제 그분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필사하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필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어떤 책을 한번 필사를 해볼까? 내가 필사하고 싶은 책이 있나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아빠가 몇십 년 전에 선물해주신 이 팡세,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에이트라는 책을 쓰신 그 이지성 작가분이 이 팡세가 너무 어려워서 이 책을 한 장씩 뜯어서 필사를 했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봐도 이렇게 어려운 책인데 저는 이 책을 필사를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너무 낡았지만 정말 소중한 책이고, 예, 이거는 정말 저희 딸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안에 진짜 낙서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낙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낙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
그렇지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책이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그런 책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 파스칼의 팡세, 아빠가 사주신 이 팡세가 제 인생 책입니다. 다음에는 필사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